전화가 연결돼 있기 네. 때문이죠. 네. 살짝 좀 걱정이 돼요. 네. 오랜만에 방송하는 분들이어서 그렇죠. 감이 살아있을지. 방송감이 많이 좋았을 거예요. 네. 분명히. 뭐 생방송이라서 말실수는 하지 않을지 네.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오늘 그 슈퍼주니어 티저 영상이 나와서 네. 뭐 각종 사이트에서 지금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 이제 3집 활동 시동을 막 걸고 있는 그룹이죠. 네. 슈퍼주니어의 멤버 그리웠던 목소리 두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짝을 한번 뽑도록 하죠. 아, 아까 B가 느낌이 안 좋아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A 가겠습니다. A 가시고요. 네. 그럼 저는 자연적으로 B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부터. 네. 아, 슈퍼주니어 멤버 성민 씨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민 씨께 전화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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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세요? 아, 누구긴요. 뭐다 알면서 또 모른 그래요. 척 하시는 거네요. 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성민 씨. 예. 일단 우리 키스 가족분들께 오랜만인데 인사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실크 피부 미남 성민입니다. 네? 실크 피부요? 언제 그런 것도 붙였대요. 맨날 이상한 거 붙여요. 아, 근데 슈퍼주니어에서 네. 피부가 제일 좋은 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나도 좋은데. 제가 속살 피부는 굉장히 좋아요. 아, 네, 맞다. 예. 예. 사실 요즘 우리 키스 가족분들이 또 성민 예. 씨는 요새 또 어떻게 지내는지 예. 사생활을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아, 사생활 비밀인데, 그거. 예, 아, 사생활 그렇죠? 깨끗하시죠? 예. 그럼 지금, 깨끗하죠. 일단 1차,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저는 숙소에 있어요. 숙소요? 예. 아까 없었는데? 숙소에 아까 제가 나올 때 없었는데. 아, 은혁 씨, 제가 자고 있을 때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네요.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숙소에서, 네네. 네,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 무슨 숙소에서 노래, 숙소에서 무슨 노래 연습이에요. 아, 진짜요? 기타 소리 들려드릴까요? 아니요, 옆에 있는 거 알아요, 옆에는 기타. 당연히 기타 있는, 아, 그럴 필요 없고요. 예. 아, 그러면, 감 좋은데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3집 활동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네. 기분이 어떤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3집 되게 네. 많이 기다렸잖아요. 저희 네.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네. 정말 많이 기다리면서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면서, 네.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완벽한 앨범. 예, 예. 정말, 가요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아. 예, 뒤 흔들 만한, 아니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저희도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그냥 첫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성민 씨는 예. 3집 활동 이제 시작하면 방송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분명히 방송 가면 또 개인기 시킬 거란 말이죠. 예. 새로 개발하고 있는 개인기 있어요? 아, 사실 제가 데뷔부터 네. 개인기를 잘 못해요. 저 개인기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네. 기타의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기타 있었습니다. 뭐 들려주실 거 있어요? 아니, 기타 이게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팝송을 요즘 개사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럼 짧게 개사의 한번 들려주세요. 연습을 해서, 그, 럼미텐더 아시죠? 네. 발음 왜 그래요? 럼미텐더가 뭐예요? 아, 괜찮아요. 슈퍼주니어 색깔이에요. 괜찮아요. 네. 럼미텐더. 네. 네, 한번 그, 들려주세요. 살짝 개사를 했어요. 네, 개사. 예. 들려주세요. 그래서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들려달라고요. 네. Sorry. 감 많이 떨어졌다. 성민 씨, 네. 성민 씨.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숙소에서 노래 연습 안 해도 되니까 네. 빨리 개인기 만들어요. 지금 기타 치면 민원 신고 들어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따 숙소 가면 맛있는 걸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네, 지금부터 스피드 알겠어요. 퀴즈를 해야 되는데요. 네. 1분 동안 무조건 많이 맞추면 됩니다. 제가 누구 팀이에요? 제가, 아, 저랑 성민 씨랑 팀이고, 예, 이특 씨랑 다른 사람이랑 이제 다른 팀이에요. 사람. 아, 문자 잘못했네. 예? 아이, 참.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맞추면 되니까 몇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한 6개, 7개 정도? 알겠습니다. 문제, 자, 예. 초식에요. 함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네. 나갑니다.
자, 요게 그 딸기 뭐뭐, 초코 뭐뭐, 이렇게 흰 뭐뭐 있죠? 예? 이게 뭐 마시는 거, 마시는 거, 하얀 거, 하얀 거. 아, 네? 우유 씨가 잘 드시는 아, 거예요? 아, 빨리 정답 맞춰주세요. 아, 그 우유? 네, 우유. 예. 봄에는 이게 피어나죠? 그 네 글자. 뭐 봄에, 봄에요? 봄에 세상이 피어나죠? 아, 세상 말고 네 글자. 이거 피어나는 거. 피어나는 거요? 여기 글자가 지렁이랑 비슷해요. 아지랑이? 네. 자, 그리고 눈썹이 없는 그 그림 그 여자 이자? 네. 그리고 기타로 뭐뭐뭐뭐 타자. 뭘 타죠? 기타로요? 네. 기타로 타는 거. 기타로 타는 말 타는 거. 아야야. 이거 몰라요? 그 성민 씨가 예전에 차 운전하기 전에 자주 타고 다니던 거. 아, 기타로. 네. 아, 빨리! 그, 도우너가, 아니! 아니! 정답 뭐예요? 그,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자, 네. 그리고, 성민 씨, 별명! 제 별명이요? 뭐, 꽃미나. 아, 시끄러워. 뭐 피부미나. 아, 그만해. 많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요? 아, 그만해. 아, 알겠어요. 끊을게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끝났어요? 아, 성민 씨. 아, 예, 예. 예능감이 아주 좋아요. 최하 점수, 최하 점수. 30 때는 예. 고정으로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죠. 야, 성민 씨. 성민 씨. 예. 입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성민 씨. 사실 제가 아까부터 이특 씨한테 이특 씨가 이길 것 같다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성민 씨. 예. 올해는 방송 쉬어야겠네요. 이런 감으로는 전혀 방송이 진행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이 스피드 퀴즈 최하 점수 4개 맞췄어요, 4개. 우와, 지금 이틀 씨가 이기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 어중뛰기 맞히는 것보다 네. 뭐 최상을 찍든지 최하를 찍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저 그걸 노렸어요. 야, 좋아요. 컴포 받으려고. 아, 컴포 받으려고. 맞아. 아, 알겠습니다. 수술 네. 잘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싫어요. 네. 맛있는 거 해줄게요. 네, 끊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빨리 끊어요. 아, 빨리 끊어야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아, 시간 없어요. 네, 빨리 끊어요. 자, 저는.